선생님 이번에 한동훈 진짜 술자리 왜 안 부른 거예요?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. 그게 번개 모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갈 수 있어요. 뭐 윤석열이 아 오늘 술 엄청 땡기는데 뭐야 다 와 오늘만 땡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네, 맨날 땡기죠. 맨날 땡기지만 야 와봐 한잔 하자. 야 근데 한동훈은 모르게 따돌리고 살짝 와라. 아 살짝 와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는 국정을 뭐라고 생각하느냐. 개 모임 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. 자기 사적인 도구 조폭 모임, 깡패들 모임, 사조직 그런 개 사조직 모임. 사조직 스타일로 운영하는 게 국정. 그러니까 아무리 한동훈이 미워도 그렇죠. 국힘당 지도부를 부를 때는 불러야죠.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따돌리면, 야 이거 뭐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? 네네. 애들 장난질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야.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거의 뭐 왕따, 학폭 뭐 이런 표현, 소인배 정치. 뭐 그런 그런 거죠. 소인배죠, 뭐 이게. 소인배죠. 아니 그런 분들 그냥 혼자 처먹던 거 술을. 왜 그 한동만 빼고 그러냐 이거예요. 물론 뽀봉이 앞에 늘어놓고 술 먹는 걸 엄청 좋아하긴 해요, 윤석열이. 혼자 술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. 밑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야 신발에 술 부어주면서 먹어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한동훈이 오면 밥맛 없잖아. 술맛도 떨어지고. 그 한동훈은 빼고. 그러니까 윤석열 술 먹을 때 술안주로서 부적절한 한동훈을 빼고 불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보다 그 술안주인데 맛없는 술안주는 안 불렀다. 그리고 한동훈과 뭐 잘 지낼 생각 없다. 없다는 걸 보여준 거다. 앞으로 뭐 박살 내겠다. 그래서 제가 반국가 세력 1순위가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. 그 계엄되면은 1순위가 한동훈이다. 그렇죠. 아니 그래놓고는 그거를 뭐 또 비공개 모임이라면서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. 뭐 갔다 온 의원들이 흘렸을 가능성도 있고, 뭐 아니면 또 한동훈 쪽에서 열받아서 흘렸을 수도 있고, 한동훈 쪽에서 정보를 입수하고, 네네. 또는 뭐 대통령실에서 흘렸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이제 정말 완전히 전응하드린 거죠. 전응하다. 근데 어차피 밝혀지긴 했을 겁니다. 뭐 비밀이 있습니까?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는 윤석열 쪽에서는 한동훈 완전히 밟아버리려고 하는 모양이에요.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다고 말이죠. 서로. 근데 보니까 아까 그 공천 사건 때 만약에 한동훈이 엎었다면. 김영선. 그 오염수 의원. 오염수 의원. 김오염수 의원. 후루룩 의원. 후루룩 의원을 엎었다면 아마 그 한동훈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김건희일 수 있어요. 윤석열이 아니라. 그래서 예전에 김건희가 그 문자를 터뜨려가지고 그렇죠. 메신저 프레임을 씌웠잖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가 봐봐 이랬어. 이 자식 배신자 아니야? 이러니까 윤석열은 덩달아 치는. 주인님이 화를 내고 난리를 치니까.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간의 원한보다는 김건희와 한동훈의 원한이 더 깊을 수도 있다. 유난 갈등보다는 기만 갈등이 더 본질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. 아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대통령은 김건희니까요. 그렇죠. 권력의 실세는. 네네. 아 그럼 김건희가 술 마신 거 아니에요? 걔를 부르다가? 김건희는 술 안 마실 걸요. 아니 마시긴 마시겠는데 윤석열하고 난 먹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럼 윤석열이 마신 건 맞네요. 그럼. 윤석열이 뭐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. 김건희는 윤석열은 술맛 떨어져서 같이 안 먹을 거예요. 아 김건희 입장에서 왜 윤석열하고 먹겠어요? 그 김건희는 누구랑 먹어요? 오히려 이제 천공이랑 먹든 누구랑 먹든 하겠죠. 더 센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먹겠죠. 자기가 봤을 때 센. 그리고 일단 윤석열은 술맛 떨어지잖아요. 옆에 있으면 김건희 입장에서 보니까. 김건희 입장에서 같이 안 먹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이런 폭로전들이 뭔가 선생님 좀 갈수록 뭔가 이렇게 더 많이 터지는 느낌이에요. 앞으로 더 나오겠죠? 더. 워낙 얘네들이 거대한 범죄, 또 악행을 일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에, 뭐 지금도 터져 나오는 건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? 근데 빙산이 막 이만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림 보면 물이 확 나와있죠. 그 이게 이제 떠오르는 중인데. 그러니까 레임덕과 이 빙산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필요 없죠. 레임덕이 오면 올수록 윤석열이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거대 빙산이 물리를 서서히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건을 봐도 참 김건희가 이제 겁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저기 정말 전화를 다 하는 것 같아요, 선생님. 다 개입하고. 뭐 지금 봤을 때 진중권은 한동훈 편이라는데 그쪽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도 막 얘기하고 뭐 의료 대란 관련해가지고도 김건희가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건 뭐 아무 문제 없고 막 밀어붙여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굉장히 강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. 그러니까는 김건희가 뭐
한동훈이랑도 계속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거고요. 그렇죠. 옛날에. 예, 김용선하고도 주고받고. 요즘엔 또 텔레그램을 쓰시던데. 아, 이거 이것도 텔레그램인 거더라고요. 그럴 거예요. 김영선하고 예. 주고받은 텔레그램이에요. 네네. 카톡이 문제가 돼서 이제 텔레그램 쓰시나 봐요. 아, 카톡이 문제가 되니까. 아, 이게 보안이 좀 약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텔레그램 좋은 줄은 아나 봐요. 그런가 봐요. 그래서 다 텔레그램으로 바꾸는 모양입니다. 왜 러시아 그 저 안 좋은 세력 아니에요, 거기? 러시아 그 드로프인가? 뭐 그 텔레그램 창시자? 네, 이름 모르겠습니다. 프랑스가 다 잡혔잖아요. 프랑스 잡혔습니다. 네, 그게 왜냐하면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거죠. 네. 미국 서방에서 네, 네. 계속 요구를 한 게 있는데 네. 협조를 안 하니까 잡아버렸죠. 프랑스에서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뭐 어쨌든 보안은 좋습니다. 네. 이걸 못 깬다 그러잖아요. 어허. 전혀 못 깬다 그럽니다. 네. 해커들이. 그래서 해커들도 못 깬대요. 아직까지 못 깼답니다. 네. 그래서 안정성이 있으니까 김건희 야 카톡보단 저게 좋은 것 같아. 네. 러시아하고 나발이고 저걸 써. 네네.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서방에서는 텔레그램을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뭔가 이제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채널이 쓰이니까 이게 이제 싫었던 건데. 검열을 안 해서 그래요. 네. 네. 검열을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이제 명분으로는 범죄의 온상이다. 아, 네네. 성범죄의 온상이다. 이렇게 좀 몰아가더라고요. 네. 그게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. 네네. 버스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. 네네. 그 운전사가 문제인 거지. 네. 그 버스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. 예. 텔레그램은 그냥 플랫폼입니다. 네. 거기서 범죄가 저질러졌으면 그 범죄자들 문제 아니겠어요? 예. 뭐 카카오톡으로 범죄 저지르면 카카오톡이 범죄 온상일까요? 그런 건 아니겠죠. 근데 네. 이제 범죄자들이 일부 텔레그램을 쓰고 그거를 좀 처방에서 확대 과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. 네, 러시아 네. 거라서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 관련 검열 같은 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그램. 네.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거는 엄청나죠. 완전히 검열 엄청 했잖아요. 엄청나죠. 특히 우크라이나 전 네. 그 팔레스타인 문제. 우크라이나는 선생님 아예 네. 그 유튜브 측에서 써 있어요. 우크라이나 관련된 거 그거 하면은 우리 바로 지워버릴 테니까 알고 있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아예. 아, 그렇군요. 네네. 그 심지어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이라든가 네네. 핍박당한 장면을 올리면 바로 블라인드 처리해. 심지어는 영상 자체를 그냥 삭제시켜버립니다. 네, 페이스북도 못 올린답니다. 네, 이혜영 교수님 국제관계 관련해서 올렸었는데 네, 네. 삭제해버리더라고요. 구글이 삭제해버려요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검열, 그러니까 소위 세계 IT 기업들은 네, 그 정도의 네. 검열을 통해서 여론전을 했는데 텔레그램 안 되거든. 사실은 선생님 그게 범죄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일반 네.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지워버리는 게 범죄죠, 진짜. 공정한 여론을 오도하고 네네. 일방적인 프로파간다를 하는 게 범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, 텔레그램이. 텔레그램이. 협조를 안 하니까. 네. 그러니까 이제 한번 손 보자. 네.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딱 착륙하는 순간 잡아놓은 거죠. 야, 그참 그것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잡은 것 같은 거 아니에요. 프랑스에서 초청해가지고 뭔가 회담할 것처럼 유인해가지고 잡았더니 야,